그 무권들이 자료 받으셨죠? 그래서 무권들부터 이제 조건 기한까지 됐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요약집이 하나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볼 필요는 없는데요. 일단 약간 여러분들이 그 소화를 하는데 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렇진 않을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권들이 한번 보셔요. 무권들이 이런 보면은 이번에는 글씨가 또 똑바로 나와 있죠. 전번 주에 것은 지금 보면 그 자료에 보면 약간 그 뭐죠? 그 고딕체로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전번 주에 것은 글자체가 잘못돼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무권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대리에서는 보통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권대는 항상 해년마다 거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끔 이제 한 번씩 가가지고 무권대가 시험에 안 나온 경우는 가끔 있는데 거의 뭐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매년 나오는 것은 다 뭐냐면 사례형 문제로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한번 보시면 무권대라는 것은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본인이 나중에 추인을 하죠. 추인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이것은 유효가 돼요. 그래서 무권대리는 현재 무효다 이 말이에요. 현재요. 현재 무효인데 나중에 뭐가 될 수 있다? 유효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유동적 무효예요. 그런데 법률 행위가 유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법률 행위를 빨리 확정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확정을 시키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냐? 본인이 확정을 시키는 것이 있고 상대방이 확정을 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확정을 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냐? 여기서 추인권하고 추인권 그다음에 추인 거절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추인 거절권 그다음에 상대방이 확정을 시키는 것이 있죠. 그것을 뭐라 한다? 항상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돼요. 상대방은 선의의 경우 철회권이요. 그다음에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최고권 이렇게 이것을 항상 앞에다가 선이다 선악이다 이렇게 항상 붙여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은 확정돼요. 이것을 확정적 유효라고 얘기하고요.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 이것도 확정이 돼요. 확정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철회를 하죠. 그럼 이것도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고를 하게 되죠. 최고는 뭐냐면 최고는 이런 거예요. 당신 추인할 거예요. 추인을 거절할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봐.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은 누구만 가지고 있죠? 본인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봐. 추인할래? 추인 거절할래? 묻는 거죠. 그래서 추인 우리가요. 이 누구냐 최고권이라는 것은 오직 상대방이요 본인한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어. 무권 대리인이 본인한테 최고할 수 있다. OX, X란 말이죠. 최고권만큼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본인한테 묻는 거예요. 추인할 거예요? 추인을 거절할 거예요? 묻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최고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확정이 되잖아요. 법률관계가 확정이 되면 다른 것으로 바뀌잖아요. 여기 보면요. 유동적일 때 봐봐. 유동적. 유동적 여기 분명히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여기는 유효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무효로 바뀔 수도 있지만 유효로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적인 법률관계는 어떻게 바뀔 수 있냐? 그것이 아무리 유동적 유효라도 나중에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바뀔 수 있고 유동적 무효인 것도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로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률관계로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빨리 확정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법률관계가 한번 확정이 되죠. 확정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추인을 해버리죠. 그러면 무권대리는 원래 무효인데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가 돼. 그러면 한번 추인을 해버리죠. 더 이상 추인 거절이라든가 철회권은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철회를 하죠. 철회를 하잖아요. 상대방이요. 그럼 무효가 되죠. 그럼 더 이상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법률관계가 뭐가 됐으니까? 확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항상 여러분이 뭐라 넣으냐? 추인은 언제까지 추인한다? 철회가 있기 전까지. 철회는 언제까지 철회한다? 추인이 있기 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본인이 추인을 해버리면 더 이상 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철회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추인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먼저 가지고 지금부터 보면은 우리 이제 묵건대리는 이 갑을 뭐라 한다? 본인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병이요? 병을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대방이요. 그 다음에 갑이 을한테, 갑이 을한테 뭐라 한다? 이렇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죠?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 을이 병하고 만나서 계약을 하죠. 그래서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요. 갑의 대리인 을. 항상 여러분요. 우리는 현명을 무조건 해야 돼요. 우리가 유권대리하고 묵권대리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유권대리는, 유권은요, 먼저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대리권에 의해서 대리행위를 해. 이 대리행위를 뭐라 한다? 이것을 현명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현명이요. 그런데 이건 유권대리 얘기하죠? 만약에 이런 묵권대리는 어떻게 묵권대리요? 묵권대리는 먼저 뭐가 없다? 대리권이 없어요. 대리권. 대리권이 없이 뭐라 한다? 현명. 현명한다는 말은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권대리하고 묵권대리하고 차이점은 뭐냐? 단지 대리권이 있냐 없냐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 공통적인 것은 뭐냐? 둘 다 현명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유권대리에서 공부할 때는 먼저 대리권을 먼저 배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한다? 대리행위를 배우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상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 을이요. 병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냐?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현명이라고 그래. 을인데요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나는 갑이라는 사람의 대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리권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유권대리.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인데요 이렇게 소개를 했어. 그런데 대리권이 없어. 그러면 무슨 대리? 묵권대리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유권대리와 묵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은 뭘 한다? 상대방은 묵권대리는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은 항상 앞에다가 선인 경우는 철회권을 행사를 해요. 철회권 행사하면 어떻게 된다?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여기서 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말의 뜻은 어느 누구도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그럼 철회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철회권을 딱 행사하게 되면 이 사람이 우리는 무권 대리인인데요. 이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질 일이 없고 그 다음에 본인이 상대방한테 등기를 줄 필요가 없고 상대방은 본인한테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묵권대리는 상대방한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철회권 행사하게 되면. 그런데요. 여기서 뭐를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뭘 할 수 있다? 최고. 이 최고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할 수 있냐?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있죠. 추인. 추인권을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항상 다른 약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 말이 중요해. 언제나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언제요? 대리행위시 대리행위시에 뭐란다? 소급해 소급 소급해서 뭐가 된다? 유효가 돼. 이 말의 뜻이 뭐냐? 이 대리행위는 여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2월 1일 이렇게요. 을이 병한테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리권이 없어요. 그럼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런데 나중에 본인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이 뭐죠? 자기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10월 1일 날 추인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추인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 을이 병하고 체결한 이 계약을 유효로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유효가 되냐? 2월 1일부터 유효가 돼요. 그런데 10월 1일 날 추인했는데 2월 1일부터 유효가 돼요.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소급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그럼 유효가 되면 비록 을이요 갑의 허락을 받지 않고 건물을 처분했다 할지라도 갑이 그것을 인정했다면서 추인했다는 것은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을은 갑, 병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생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추인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추인을 거절한다. 추인을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 그것은 무효가 되죠.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먼저 추인하면 먼저 추인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뭐를 할 수 없다?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말의 뜻은 뭐다? 추인을 하게 되면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는 것이고 추인을 만약에 거절하게 되죠. 그러면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추인하면 추인 거절 못해. 추인을 거절하면 추인을 못해. 그 말의 뜻은 본인과 무권 대리인이 동시에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추이는 거란 무효죠. 무효면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 책임을 진다?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대리에서 보면 어떤 학생들은 무권 대리가 어렵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무권 대리는 어려운 분야가 아니고 무권 대리는 전체적인 골격 구조를 보는 것이에요. 본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무엇이 있는지, 본인은 뭐가 있다?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고, 상대방은 뭐가 있다? 선인 경우 철회, 선이 악의를 분문하고 최고. 여기에서 이 최고한다는 말이 뭐냐? 최고. 최고한다는 것은 상대방이요, 본인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 추인할 거예요? 추인을 거절할 거예요? 당신 인정할 거예요? 말 거예요?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가끔 집에 있으면 빨간 편지 오는 거 있죠? 빨간 편지. 독촉장 오죠? 어? 그 독촉장이 말한다? 그게 바로 최고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장이 뭐예요?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고를 하죠. 최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냥 최고하는 게 아니죠. 일정한 기간을 정하죠. 그것을 상당한 기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병이 갑한테 당신의 무권들인 의리, 당신 집을 나한테 팔았는데 당신 앞으로 10일 안에 예스 할 건지 노 할 건지 추인할 건지 거절할 건지 알려달라. 이렇게 최고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본인 한 사람이 예스 아니면 노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뭐를 한다? 아무런 확답을 뭐 하지 않는다? 발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도달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발신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111조 제1항에 의해서 상대방이 있을 때는 편지를 발송할 때, 우측에서 편지를 붙일 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그 편지를 받을 때, 그것을 뭐라 한다? 도달이라고 하죠. 받을 때, 도달할 때 효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섯 가지 정도의 경우는 우리 민법에서 편지가 도달할 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편지가 발송할 때 효력이 있어. 즉, 다른 여러분들이 우체국 가서 편지를 붙일 때 효력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무권 대리에서 상대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한테 최고를 하죠.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본인 한 사람이 예스, 추인, 노, 거절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확답을 아무 말을 하지 않아. 그러면 뭐를 보냐? 이것은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봐. 왜 추인이 아니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고, 추인을 거절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누가 책임진다? 무권 대리인이 누구한테 책임진다? 상대방한테 책임을 진다. 알겠죠? 다시요. 무권 대리는 본인의 경우는 추인권이 있어. 그 다음에 추인 거절권이 있어. 상대방은요, 선인 경우에 철회권이 있어. 선이 악의를 분문하고 최고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먼저 철회하게 되면 무효가 되니까 본인은 더 이상 추인을 못해. 본인이 만약에 추인을 해버리죠? 그럼 뭐가 돼?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 그러니까 상대방은 뭘 못해? 그것은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해. 그래서 항상 법무가 뭐냐? 철회권은 뭐라고 하냐?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이 뭐하기 전까지? 추인하기 전까지 말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할 수가 있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어떡하냐?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는 135조 책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과실 책임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냐면요. 과실하고 무과실하고 책임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올해 이제 프랑생명이네 하죠. 이런 프랑생명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은 우리 이것을 절대왕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절대왕정이니까 황제가 그 모든 나라의 시민, 국민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하고 재산, 이 모든 것이 다 황제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절대왕정 시대에서는 개인 소유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프랑스혁명을 통해가지고 시민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처음으로 프랑스혁명이라고 난 다음에 여기서 시민이라고 하는 계급이 나와. 그것을 시민계급이죠. 처음으로 시민이라는 계급이 나와서 이 사람이 뭐를 얘기하냐? 자유와 평등을 얘기해. 자유와 평등. 그 다음에 여러분 프랑스 국기가 삼색기죠. 삼색기. 하나는 뭐죠? 자유, 평등, 박애. 세 가지잖아요. 아니죠? 블루, 화이트, 뭐 레든가 해가지고 영어도 한번 나왔었죠? 그러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사람들이 시민을 통해서 군주한테 얘기하는 거죠. 왜 너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냐? 우리한테도 땅을 달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뭐냐면 소유권. 우리한테 소유권을 달라. 그리고 너는 터치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것을 소유권 절대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유권을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보장해 달라. 우리한테 땅 돌려달라 이 말이죠. 우리 거니까. 그 다음에요.
그럼 소유권만 주면 뭐예요? 여러분, 소유권을 줬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사고 팔고 있어야지. 소유권을 줬는데 처분을 못하게.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계약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끝나냐? 우리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냐? 코거든요, 코. 알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자유는 상대방의 코끝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가 자유를 누리고 싶어도 상대방의 코끝을 침해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자유도 침해하게 되는 꼴이 되죠? 그래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더라도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누리라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게 자유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뭐 공원 같은 데 가서 보면 뭐 사람들이 다 오픈되어 있다고 해서 막 술 마시고 노래 불고 깽가라 치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상대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상대방의 코끝 앞에까지만 가는 것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러한 자유를 누리더라도 그 자유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침해를 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되죠. 그것을 우리 모른다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실 책임의 원칙. 그래서 이것을 우리 모르면 이것을요,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이라고 그래요. 이런 3대 원칙에 의해서 우리 민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쓰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절대 원칙으로부터 뭐 나오냐? 여기서 우리가 보는 물권법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권법에서 14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요, 이 계약 자유의 원칙에서 뭐가 나온다? 채권법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채권법에서 10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책임질 일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런데 현대 산업사회가 이제 복잡해지고 또 이렇게 대량화되어지고 여러 가지 위험적인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원자력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에서 원자력 때문에 원자력 누출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긴 적이 있죠. 그거죠. 구울 러시아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아무도 잘못이 없어. 아무도 잘못이 없는데 피해를 입었대 말이죠. 쓰나미에 의해서 원자력이 문제를 일으켰지 인간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의 잘못이 없어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것을 무과실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이 있을 때면 원래 책임지는 게 원칙인데 전혀 잘못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분야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것을 무과실이라고 그래요.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책임을 져.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 그럼 너무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을 때 책임을 지는 거라고 잘못이 없을 때 책임을 지는 거라고 어디가 더 책임이 더 무거워요? 잘못이 없을 때 책임지는 게 무겁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알죠? 그걸 무과실이라고 그래. 그런데 잘못했을 때 책임지는 거하고 잘못이 전혀 없을 때 책임지는 거하고 중간 지대가 있어. 그걸 중간 책임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미성년자인 자녀. 이런 미성년자인 자녀가 중학생이요. 친구하고 싸우다가 친구 눈을 때려가지고 친구가요. 눈이 실명이 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당연히요. 그런데 또 손해배상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돈 없으니까 배째라 그러면 안 되죠. 배째라 그러면 어때요? 진짜 도르코칼 사가지고 배째버리면 큰일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이제 그 부분에 즉 관리 감독하는 부모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 알죠? 관리 감독하는 사.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학생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실로 건너편 떨어져가지고 골절을 당했거나 죽었다. 그랬을 때는 관리 감독이 누구한테 있냐? 학교장한테 있거든요. 그 학교에서 또 책임을 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한다? 중간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관리 감독을 잘했으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이런 택시 운전이 택시. 택시 운전하는데 그 회사가 만약에 A라는 택시 회사가 있어요. 그럼 택시 운전 기사가 있어요. 이 택시 운전 기사가 심해요. 여성을 태우고 가다가 성폭행을 했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이 사람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있다 없다?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 사장이 책임을 지거든요. 이것을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회사는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용자 책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용자가 운전사를 관리 감독을 잘했으면 또 책임을 안 져. 관리 감독을 잘 못했을 때 책임을 져. 사장은 아무 잘못 없잖아요. 그런데 관리 감독을 못했을 때 책임을 지고 중간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택시회사 같은 경우는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증명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가 정기적으로 택시 운전 기사들을 어디에 보느냐. 성교육센터에다 위탁 교육을 하죠. 그래서 구성이라는 여자 있잖아요.
구성인 간 여자 있잖아요. 막그 여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알겠죠? 그런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받도록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운전기사들을 잘 교육했는데 제가 그랬으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발뺌하는 것이죠. 알겠죠? 이런 것을 중간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평등. 그럼 우리가 법 아래, 법 위에 어느 누구도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도 민법 제3조에 보면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권리, 능력. 그래서 우리 민법 제3조에 뭐라 그러냐? 사람은 사람. 사람이니까 대통령이고 거지고 따지잖아. 사람이라고 그랬지? 대통령은 이만 없어. 사람은 생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알았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어느 누군지 모르죠. 대한민국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동일한 권리와 동일한 의무를 갖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권리라는 것은 인간적에서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그래서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민법을 이루고 있는데 이 무권 대리항은 잘못이 없어서 책임을 져.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뭐가 최근에요? 최근에 지금 2, 3년 안에 2, 3년 안에 이게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시험이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방 제3자가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제3자가 알았죠? 내가 무권 대리를 했는데 제3자가 서류들을 위조했단 말이죠. 그래서 무권 대리가 행위됐단 말이죠. 이런 경우 무권 대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책임 진다 안 진다?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잘못이 없어 책임지는 걸 뭐라 한다? 무과실이라니까. 잘못이 없어 책임을 진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나오냐? 제3자가 등기 서류들을 위조했다 이렇게 나와.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오, 제3자가 위조했으니까 그럼 대리는 책임이 없겠네? 그게 아니고, 대리인은, 무권 대리는 무과실.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유권 대리죠, 유권. 유권 대리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이다? 본인이 책임을 져, 본인이. 유권 대리는. 그런데 여기는 대리권이 없이 무권 대리잖아요? 무권 대리의 경우는 본인은 책임 안 져. 왜? 무효니까.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이다?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 그럼 이러면요, 내가 책임을 지려면 책임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책임질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뭐라 한다? 행위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 행위 능력. 그래서 이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하냐? 이 무권 대리인 자신은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럼요, 헷갈리면 안 돼. 뭐냐? 유권 대리에서는 행위 능력이 없어도 돼. 모든 책임을 누가 지니까? 본인이 지니까. 근데 무권 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지니까 뭐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럼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대리권이 있으면 무슨 대리? 유권 대리. 그래서 대리권이 없어야 돼? 그래서 뭐냐면 대리권을 증명을 못해야 돼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야 돼. 그다음에 상대방은요, 이 상대방은 이 의리병한테 가지고 나는 갑의 대리인 의리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갑의 대리인 의리다 이렇게 소개를 했을 때 상대방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우리 갑의 대리인으로 믿어야 돼. 그 믿는 것을 뭐라 한다? 다른 말로 선의 플러스 뭐라고 그래? 무과실이라고 그래.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갑이죠. 갑.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가 돼.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져.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가 돼. 대리인이 책임을 져. 한번 추인하면 더 이상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무권 대리인, 내가 지금 책임을 지는 걸 하고 있죠? 그러면 책임을 지려면 본인은 추인을 해야 돼요? 추인을 거절해야 돼요? 추인을 거절해야지. 왜? 추인을 하게 되면 누가 책임지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니까 추인을 거절해야 돼.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은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상대방의 선택. 이게 아주 중요하죠. 항상 시험은 뭐라고 나온다? 대리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시험이 나올 때는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에서 계약을 이행하든지 손해를 배상하든지 이렇게 해야죠.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선택이다. 그다음에 대리는 행위 능력자가 돼야 된다. 알겠죠? 중요한 것은. 그다음에 또한 가지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 돼야지 대리인 책임지는데 봐봐. 내가요, 의료 병한테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요, 이 병은 뭐냐? 이 병은 갑하고 부부야, 부부. 부부 사이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한다? 이 병은요,
남편이 이 사람한테 대리권을 줄 리가 있어 없어? 없어. 지금 자기 남편 지금 어디 갔냐? 애국 출장 가 있어. 그러니까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병이 충분히 알아. 알죠? 알면서도 계약을 했어. 알면서도. 그러면 알면서도 대리권이 없는 걸 알면서도. 그럼 무효라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 이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선의가 아니고 누구라면 악이라면은 을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래서 을이 병너는 선의가 아니고 누구다? 악이라고 입증,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증명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을은 책임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철회권을 뭐다? 철회권은 선이란 말이 아주 중요해요. 선의. 그래서 우리가 선, 악을 불문하고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큰일 나. 그 다음에 여기서 최고권에서 중요한 것은 확답을 맞지 않으면 발. 발하지 않으면 말고 뭐다? 주인을 거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확답이 도달하지 않으면 그럼 큰일 나. 본인이 상대방이 확답을 받지 못하면 그런 건 큰일 나. 도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면 그러면 안 돼.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 발송. 발송하지 않으면. 알겠죠? 그래서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로 봐. 그 다음에 여기서 추인권이죠? 추인권은 언제나, 언제나 소급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아무런 말이 없을 때 소급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항상 한 세트야. 다른 말이 없을 때 소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내가 여기 말하는 것이 지금 더 중요하다. 자, 그래서 잠깐 여기 공부한 것을 정리하면 강의 노트 이러면 기본적으로 강의한 37페이지 보고 계시죠? 37페이지. 자, 37페이지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요. 2번 추인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조금 이따 한꺼번에요. 이러면 설명을 하는데 5번 봐, 5번. 맨 밑에 5번. 추인권에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 이런 봐봐요, 여러분. 이거 지금 다 가지고 계시죠, 이거? 강의한 가지고 계시죠? 자, 5번 보시면 기억과 봐, 기억. 무권 대리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봐봐. 뭐라고 해서 내가 언제나 소급하지 않는다. 내가 이런 말했죠. 공부할 때 눈만 가져오면 된다고. 다 써놨죠, 지금. 언제나 소급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왜? 다른 말이 없을 때 계약 시에 소급한다 이 말이죠. 아무 말이 없을 때. 그러면 언제나 소급한다 그러면 안 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내가 오늘 추인을 하면서 오늘부터 유효로 합시다. 그럼 오늘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 말이 없으면 언제부터 유효가 된다?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고 나머지는요 지금 아직 안 했으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봐요. 그 다음 장 보면 어디로 보냐면 여러분요 4번 봐. 4번 추인 상대방의 최고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소가로 4번 봤어요? 소가로 4번. 자, 그 보면 뭐라 나와 있죠? 최고권은요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왜 상대방이 까맣게 되어 있냐? 우리가 최고는 봐봐. 최고는 오직 누구한테 하냐?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최고예요.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최고는. 다른 사람 못해.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의사의 통지에 해당하는데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권 대리임을 안 경우, 안 경우. 알았다는 말이 뭐죠? 악이죠? 알았다는 건 우리 악이죠? 봐봐. 그럼 봐봐. 여기. 악인 경우는 뭐는 할 수 있어? 악인 경우는 최고할 수는 있지만 뭐는 못해? 철회는 못한다. 최고할 수 있지만 철회는 못한다 이 말이죠. 암 경우, 악의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최고권은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이 본인한테. 다른 사람 절대로 안 돼. 알겠죠? 선인 경우는 철회할 수 있지만 봐봐. 선인 경우는 철회도 하고 뭐도 한다? 최고도 하죠. 그런데 악인 경우는 뭐만 한다? 최고만 한다. 최고만. 알겠죠? 2번. 상당한 기간 안에 확답을 맞지 않을 때 발하지 아니한 때.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발신. 그때는 뭐다?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 거절 동그라미하고 거기다 써. 확정적 무효.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죠. 이런 확정적 무효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 확정적 무효하면 누가 책임이죠?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확정적 무효.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진다. 그다음 5번 철회권이라고 돼 있나요? 철회 돼 있어? 네. 자 거기 봐. 계약 당시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가로 묶어. 알지 못했단 말이 무슨 말이다? 선이란 말이죠. 선이. 선인 경우 상대방만이 본인이 뭐하기 전에 추인하기 전에. 왜? 추인을 해버리면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 그러니까 유효. 그러니까 추인하기 전까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자, 39페이지 맨 위에 2번이라고 되어 있나요? 맨 위에
철회권을 행사라고 돼 있나요? 네. 그러면 철회권 행사 봐봐. 철회권을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죠? 더 이상 본인을 말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다? 철회는 언제까지 한다? 본인의 뭐가 있기 전까지? 추인이 있기 전까지 이렇게. 자, 6번.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라고 돼 있나요? 자, 무권들의 책임 봐봐. 무권들의 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이죠? 그 말은 뭐냐? 여러분 1번에 까맣게 된 것만 읽어. 무권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 사유가 없어도, 귀책 사유가 없어도, 잘못이 없어도, 그 말은 뭐라고 한다?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 따라서, 무권 대리 행위가 제3자의 사기나 문서 위조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됐다. 그럼 제3자가 잘못됐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대리인은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잘못이 없어도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이 말이죠. 그것을 무슨 책임이라고 그래? 무과실.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것을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자, 2번. 책임 발생의 요건이라고 나와 있나요? 여기 봐봐, 여기요. 책임 발생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해야 돼, 못해야 돼? 못하고. 본인은 추인해야 돼, 추인을 거절해야 돼? 추인을 거절. 그래서 1번 보면, 1번 보면 뭐라고 나왔죠? 책임 발생 요건.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추인을 얻지 못해. 본인의 추인을 얻어버리면 뭐가 된다? 확정적 유효가 되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추인 거절이죠? 그러면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 아주 중요하죠? 여기서 그럼요, 누구의 선택이라면 안 된다? 무권 대리인의 선택. 그러면 안 돼.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그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자, 니은요, 상대방이. 그럼 봐봐.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지려면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되죠. 그런데요, 선의가 아니고 상대방이 누구다? 악이다. 그러면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알았다가 뭐죠? 악이. 악이. 악이가 되면 대리인은 책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 알았다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한다? 누가? 무권 대리인이 증명을 한다. 그 다음에 디귿은요, 우리가 유권 대리에서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니까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무권 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럼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 자신이 책임진다. 책임을 지려면 책임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디귿 보면 디귿 무권 대리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야 되지만 뭐가 아니어야 돼?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거기 줄고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한다. 거기 줄고 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뭐다? 행위 능력자가 돼야 된다. 행위 능력자. 자, 두 번째, 무권 대리인이 만약에 제한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다. 그러면 상대방은요, 무권 대리인한테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요. 여기 보면 상대방이 선택을 하죠. 언제 선택을 하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거나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선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선택권은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느냐? 선택할 수 있을 때 진행하죠. 그러면 상대방은 언제 어떠한 선택을 해서 상대방은 대리인한테 책임을 추궁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선택할 수 있다? 본인이 추인을 모르거나 거절하거나 또는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죠. 그러면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으니까 본인은 책임지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 누가 책임져야 돼?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그때 이제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너 그러면 계약을 이행하든지 손해를 배상하든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한 선택권은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지난다?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언제 상대방이 선택권을 행사한다?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뭐다?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때. 이렇게. 알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무권 대리에 관한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 보면 우리가 이제 뭐를 이제 잠깐 이제 봐야 되냐면 여기서요. 이런 것을 봐야 돼요. 먼저 이제 딱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추인권이고 하나는 추인 거절권이에요. 거의 대부분 시험은 추인권에서 시험이 꼭 나오죠. 그래서 추인이 무권 대리 시험에 딱 나오면 추인에서 한 적어도 지문이 두 개 정도, 최소한 두 개 정도가 떠요. 알겠죠? 이런 추인권이라는 건 뭐죠? 추인은
죄는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이요. 형성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형성권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말을 일방적으로 하죠.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그러면 일방적이란 말이 뭐죠? 일방적이란 말은 의사표시가 한 개이다, 여러 개다. 한 개이죠, 한 개. 우리 이것을 단독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요, 우리가 추인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여기 봐. 우리가 이건 형성권이고 일방적이죠. 추인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상대방의 뭐가 필요 없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요, 무권 대리인이 계약을 했잖아요. 무권 대리인이. 무권 대리인이 계약을 했죠? 그러면 이 무권 대리인을 갑이 알아. 알면서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겠죠? 인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추인이라고 하는데, 추인할 때는 상대방한테 추인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한테 내가 당신한테 무권 대리인 을이 내 집을 팔아먹었는데, 그러면 내가 추인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일방적으로. 일방적이란 말은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추인하는 거예요. 그럼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것은 유효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의사표시. 말로 해야 돼, 말로. 우리가 이러면 의사표시 할 때는 명시적, 내가 지금 말하고 있죠? 이걸 명시적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의사에 동조하는 경우가 있죠. 그걸 묵시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나중에요, 우리 오늘 강의 끝나고 김밥 먹으러 갈까요? 아침에도 김밥 먹고 왔는데 김밥 먹기 싫단 말이죠. 근데 옆에서 김밥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요, 딸랑딸랑 따라간단 말이죠. 간단 말 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따라가죠, 딸랑딸랑. 그걸 뭐라 한다? 묵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만 한다, 그것은 없어요. 항상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 그래서 우리가 10회 때 무슨 시험이 났냐? 합의죠, 합의. 합의란 말은 계약이란 말이잖아요. 계약은 법률이니까 의사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합의는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OX, X란 말이죠. 합의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묵시적으로 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이런 것이에요. 종중이죠, 종중. 종중 땅이 있어요. 종중 땅을 종중원인 사람이 뭐죠, 종중한테 묻지도 않고 땅을 팔아버린 거예요. 종중 땅을. 우리 요즘 종중 땅 파는 사람 많잖아요. 종중에서 뭐라고 노발대발 하니까 어떡한다? 보수한 여자 하니까 그 돈을 그대로 갖다가 종중에 갖다 줬어. 그랬더니 종중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받은, 만약에 추인하기 싫으면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 돈을 받아서 다른 땅을 샀어. 다른 땅을 샀다는 것은 종중원이 처분한 것에 대해서 종중이 인정하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인정한다. 그걸 묵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가요, 남편을 데려서 금전을 차용을 했어. 돈을 빌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남을라는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돈 빌려줬던 사람이 당신 와이프 왜 돈 안 갚냐고, 오늘까지 갚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나한테 왔단 말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대신 빌린 거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돼? 나는 그런 거 모르니까 우리 와이프를 갖다 데리고 가든지 팔든지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하기 싫으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한다? 아 그래요? 언제까지 돈 갚을라지 하죠? 오늘인데요? 아 그럼 한 10일 정도만 말미를 주면 안 될까? 이렇게 기간을, 유예를 요청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내가 돈 갚아줄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뭐란다? 묵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묵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우리가 추인하려면, 그러니까 아무튼 뭐를 해야 돼? 의사표시 말은 해야 돼.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말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요, 상대방이 본인한테 물어보죠. 당신 추인할 거예요? 추인을 거절할 거예요? 물어봤죠. 상당 기간에서 물어봤더니 확답을 발하지 않았다. 아무런 말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추인하려면 의사를 표시해야 돼. 그런데 말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추인 거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요, 본인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 추인할 거예요? 추인을 거절할 거예요? 물었더니 본인이 아무런 말이 없어. 그러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왜? 추인을 하려면 뭘 해야 돼? 말을 해야 되는데. 의사표시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추인은 뭐를 추인하냐? 추인은 무권 대리 행위.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죠. 이 무권 대리 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무효인 것을 추인한단 말이에요. 무효인 것을 추인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그런데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임을 알면서도 어떻게 된다? 장기간 방치. 장기간 방치. 가만 놔둬. 그다음에 아무도 말도 하지 않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형사고소 해야 되는데 안 해. 형사고소. 고소도 안 했고, 민사소송. 민사소송 같은 것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이냐? 이 대리인이 갑의 집을 팔아먹었어, 병한테. 그걸 병을 통해서 알았어. 갑이 알았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 놔둬.
나 모르겠어. 네 둘이 알아서 해. 가만히 놔뒀어. 그러다 보니까 5년, 6년, 7년이 지났어. 그러면 결국 갑은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즉 무권 대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알겠죠? 왜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내가 지금 여기 뭐라고 써놨어? 지금 모효라고 써놨죠? 그래서 이러면 모효의 3대 원칙. 모효는 뭐다? 모효는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여러분, 모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어. 언제까지나. 한번 모효는 영원한 모효예요. 모효가 절대로 유효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139조의 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 모효인 법률행위는 초인을 해도 초인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무효인 것이 절대로 유효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내가 무권대리라는 것은 무효란 말이죠. 이 무효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냥 가만 놔뒀어. 뭐 내가 책임질 일 아니니까. 시간이 10년, 100년, 1000년 지나도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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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유효가 초인이 아니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뭐냐? 원칙적으로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이지 못해요. 단독은 일방적으로 나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뭐가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면 가능해.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추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 건물을 1억 원에 팔았잖아요. 추인을 하려면 그 1억 원에 판 건 내가 인정할 게 이래야지. 또는 인정 못할 게 이래야지. 그런데요, 추인을 하려면 전부에 대해서 하든지, 전부에 대해서 거절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부에 대해서 추인하거나 변경을 해서 추인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걔가 얼마에 팔았다고? 1억 원에? 아, 그건 안 돼. 내가 만약에 2천만 원 더 주면 내가 몰라도 이렇게 변경을 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부나 변경을 간 추인, 이것은 초인으로서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조건을 붙인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상대방이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자, 봐요. 우리가 초인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에 대해서 하든지, 전부에 대해서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일부에 대해서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해서 추인하면 된다,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죠? 일부나 변경을 가해서 추인을 했어.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알면서 동의를 해. 알았다고, 알았다고 동의를 해줘. 천만 원 더 주면 몰라도 그래요? 그럼 천 더 줄게요. 그러면 뭐다? 추인으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인권이란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인에서 또 뭐가 한 가지 더 있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추인을 누구한테 할 것인가? 누구한테? 추인을. 그래서 추인을 중요하죠. 여기서 보면 갑이요? 누구한테요? 병한테 추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추인은 상대방한테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상대방의 승계인한테도 추인할 수 있어.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와. 추인은 상대방에게만 한다? OX, X. 누구한테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본인이 대리인한테 추인할 수 있는 거야. 대리인한테,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인은 누구에게든지 다 추인해. 누구에게든지. 대리인한테도 추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대리인한테 추인했을 때는 뭐가 문제가 되냐? 그 사실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래서 상대방이라는 사람이요, 본인 갑이 병한테 처분한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만약에 알고 있다? 그러면 원래 추인은 누구한테 해야 돼? 상대방한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리인한테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실 상대방이 알아? 알면 추인의 효력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몰라? 그러면 병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리어 상대방, 아무것도 모르면 도리어 상대방 말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알았죠? 그래서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는 상대방은 말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 말이 시험에 잘 나와. 알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나온 거 있죠? 먼저 추인권을 먼저 정리를 먼저 한단 말이죠. 이러면 어디로 보시냐? 앞에 봐. 37페이지. 맨 앞장 37페이지. 계약의 무권대리에서 2번 본인의 추인권이라고 나와 있나요? 자, 본인의 추인권 나와 있죠? 자, 추인권이라는 것은 보면 무권 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본인의 의사표시다. 그러니까 무권 대리는 원래 무효잖아요. 그 무효를 내가 유효로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고. 그 계약은 무효인데, 무효이면 법률 효과가 있어 없어? 없는데,
그래도 무효인 것을 알면서도 그 법률 효과만큼은 내가 가져오겠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이번요, 추행은 뭐다? 단독행위고. 방금 옆에 있죠?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고. 추행은 전부에 대해서 하든지 말든지 하지. 바로 옆에 일부 동그라미, 일부. 일부에 대해서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안 된다가 아니야. 바로 옆에 줄고 상대방의 동의, 이 말이 가장 중요해요. 상대방의 동의, 즉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가 돼. 알겠죠?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가 돼. 그 다음에 재밌는 말 나왔죠? 추인했다고 해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 나와있죠? 그 말도 중요하니까 좀 이따 설명해야 되거든. 자, 이 3번 봐. 추인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직접 상대방이나 맨 끝에 상대방이 뭐다? 승계인이나 누구한테 할 수 있다? 무권대리. 그런데 문제는 뭐다? 4번. 만약에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 했으면 어떻게 돼? 이러면 아까 봤죠? 저기 봐봐. 무권대리 하면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만약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건 시험이 안 나와. 상대방이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러면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죠? 도리어 상대방은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거기에다 별 하나 해야 돼. 상대방은 철회할 수도 있다. 거기다 별 하나. 했어요? 거기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그럼요, 여기서 보면, 그러면 2번 있죠, 2번. 동그라미 2번 봐봐. 그 위에 2번. 2번에 여러분, 네 번째 쯤에 그때 추인했다고 해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만하고 지금 또 뭘 보냐? 5번의 디귿 봐봐, 5번의 디귿. 추인이 있으면 처음부터 유권대리 행위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처음부터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해. 자, 봐봐. 여러분,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무조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유분방하게 뭘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구조로 가는 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알겠죠? 자, 봐.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감, 여기 이렇게 병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갑이 이렇게 을이 있다. 을. 여기서 뭐냐? 대리권이라고 그래. 대리권.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관계를 대리권 관계라고 해. 그러니까 본인이 대리인한테 뭘 준다? 대리권을 준다. 이 말이죠. 내 집 좀 팔아와라. 알겠죠? 그런데 여기 봐.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여기 이렇게 병이 있죠? 그러면 대리인이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죠?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죠? 그래서 대리인이 여기서 뭘 해오면 계약을 해오죠? 계약? 계약하면은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을 져. 그래서 본인은 상대방한테 등기를 해주면서 대금을 받아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갑하고 병하고 관계를 법률효과, 다른 말로 대리 효과 관계라고 하는 것이고, 갑하고 을을 대리권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갑하고 을하고 관계를 서울시고, 갑하고 병하고 관계를 부산시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말이라고. 알겠죠? 갑하고 을은 서울시 이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서 대리권이 있다. 그러면 유권대리, 서울시 종로구 이 말이에요. 대리권이 없다. 없다. 그럼 무권대리. 그럼 이것은 뭐죠? 서울시 관악구 이 말이에요. 또 여기 또 무슨 대리가 들어간다? 표현대리. 그럼 여기요. 강남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서울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바구라고는. 여기는요, 부산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말이라고요. 네. 자, 여기 봐요. 여기서. 우리가 유권대리죠? 그럼 유권대리는 누구한테 법률효과가 기소한다? 본인.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기소한다 말은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는요, 지금 방금 우리 무권대리 봤죠? 무권대리를 뭐를 하게 되면 추인하면 누구한테 법률효과가 있다? 본인이 책임을 져요. 본인이.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유권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죠. 무권대리를 추인하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냐? 아, 무권대리를 추인하면은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한다 이 말이죠. OX. X란 말이죠. 알겠죠? 법률효과. 갑이 병한테 책임진다 이 말이지. 그럴 때에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럼요. 유권대리는 아주 극단적으로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거고,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권대리는 유권대리가 될 수 없고, 유권대리는 절대로 무권대리가 될 수 없어.
대리권이 있으면 무권대리, 있으면 유권대리, 없으면 무권대리예요. 그러니까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된다거나 유권대리가 무권대리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발생하죠.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서 무권대리인 것이 유권대리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어? 여러분요,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어.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이란 말이죠. 무권대리의 일종, 표현대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대리는 여기 표현대리도 여전히 누가 책임입니다. 여전히 본인 갑이 책임이죠. 표현대리도.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보면 알겠죠? 뭐가 나온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가 유권대리로 된다. OX, X란 말이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무권대리는 절대로 유권대리로 될 수 없고 표현대리는 절대로 유권대리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2번에서 맨 끝에 2번에서 추인했다고 해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맨 밑에 5번의 틱은 뭐라 놨죠? 처음부터 유권대리 행위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뤄진다 이렇게 되어있죠? 봐봐. 그럼 유권대리는 누가 책임져요? 본인에게요. 봐봐, 본인에게. 추인하면 누가 책임져요? 본인에게. 그러니까 무권대리 추인했더니 유권대리와 똑같이 다루어진다.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기소한다 이 말이죠. 어? 그럼 거기 가로열 닫고 써놨잖아요. 어?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한다 이 말이에요. 법률 효과가. 어?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유권대리와 마찬가지로 다뤄진다 이 말은 유권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니까 표현 뭐죠?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여전히 역시 유권대리처럼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권대리가 무슨 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다음 장 6번을 봐보세요. 그 다음 편 동그라미 6번을 보면 아까는 봐보세요. 여기 우리가 무권대리임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했다.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묵보죠? 그것을 우리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무효는 누구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으니까. 거기 나왔죠? 6번? 무권대리임을 알면서 장기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장기간 방치한 경우 추인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우연은 3대 원칙 나와있죠?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누구든지 주장하고 언제까지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나죠. 언제까지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부분 방금 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표현대리도 또 하나가 있는데 어디를 보냐면 여기 페이지요. 페이지 40페이지 한 장만 넘겨봐. 40페이지 보면 표현대리의 공통적 효과라고 돼 있어요. 표현대리의 공통적 효과라고 돼 있어. 자, 1번하고 몇 번을 보냐? 3번을 보는데 1번 봐봐.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누구한테 법률과가 기속한다? 본인에게. 그래서 봐봐.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맨 끝에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대리권이 있다는 말이 뭐죠? 유권대리죠? 유권대리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효과. 여기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 말 아니에요. 어?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기소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권대리인 것이 유권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바로 3번이란 말. 3번을 봐봐. 동그라미 3번.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과연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따라서 너는 유권대리다 이 말 속에 너는 표현대리다 이 말이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왜? 유권대리는 뭐다? 대리권이 있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다 이 말인데 너는 유권대리다 그랬는데 너는 대리권이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권대리라는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 하는 다시 앞으로 추인거절권 보면 돼. 자, 그럼요. 추인거절권이라는 것은 뭐냐? 추인거절권은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죠? 이렇게 있죠. 그럼 이건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는 아버지고 아들내미예요. 아들내미가 망나니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아버지한테 묻지도 않고 2월 1일이요. 2월 1일 병한테 팔아먹고요. 등길해줘.
또는 아직 미등기인 경우 두 가지가 있어. 아들내미가, 아들내미가 팔아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아버지는 아들내미가 무권대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는 뭐가 있어?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요, 이 겨울에요, 추인해봐. 추인하면 등기해줘야 되죠. 등기해주면 이사 가야 되죠. 어디로 이사가? 서울역으로 노숙하라고 해야 되죠. 추인을 안 해봐. 추인을 안 해봐. 추인을 거절해봐. 그러면요, 상대방이요, 아들내미 고소하겠죠. 부동산 사기로. 그럼 아들내미 어디로 가? 요즘은요, 콩밥 안 먹는데. 요즘은 쌀밥 많이 먹는데. 알겠죠? 그래서, 형, 교도소 가서 또 쌀밥 먹어줘야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하자니, 내가 초라하고요. 저렇게 하자니, 아들내미가 안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숨을 안 쉬는 방법이죠. 알겠죠? 그래서 숨을 안 쉬어. 그래서 사망했다, 이 말이죠. 사망했다.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무권들에서 권위는 내가 직접 추인한 경우 있어. 아들이 팔아먹었어? 알았어요. 그럼 아들이 팔아서 내가 책임지죠? 추인. 그럼 유용. 아들내미, 이번 기회에 아들내미 좀 버릇 좀 고쳐야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럼 추인 거절. 그럼 무효가 돼. 그런데 추인도 하지 않고,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사망했다. 이 말이죠, 지금. 만약에 추인하고 사망했다. 그럼 유효예요. 추인 거절하고 사망하면 무효예요. 추인도 하지 않고, 거절도 않고 사망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아들내미가 말하냐? 상속을 해, 상속. 상속. 언제? 5월 1일. 2월 1일 팔아먹고, 5월 1일에 상속을 해. 그래서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아버지한테 뒤늦게 효도 한다고 추인을 거절해가지고 등기 말소해달라. 알겠죠?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무효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직 미등기죠? 미등기인 경우 추인을 거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냐? 왜? 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 금판. 한문요. 한문을 잘 쓰면 안 되는데, 원래는. 알겠죠? 그냥 한 번만 써보면. 여기 반대로 말하는 것을 금지한다. 좀 웃기죠? 금반은 그러면 여러분요, 한글로 쓰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몰라요. 응? 반대로 말하는 걸 금지한다. 우리의 어떤 표기법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봐. 자기가 2월 1일 팔아먹고, 반대로 갑자기 5월 1일 날 추인을 거절한다는 것은 등기 말소해달라 이 말이죠. 그 자기가 팔았던 걸 인정 못하겠다 이 말이죠. 갑자기 얼굴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속을 하더라도 추인을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요, 본인을 상속하게 되면은 무권 대리인하고 상대방의 계약 관계는 유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봐봐. 결국 이 등기를 말소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병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병이 소유자니까 병이 이걸 저한테 처분했다. 정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알겠죠?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을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을은 병한테 원래 그 집 내 거였다. 그러니까 당신 지금까지 2월 1일에서 5월 1일까지 월세 받았던 거, 월세. 나한테 돌려달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 돼, 안 돼? 안 된다, 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한다? 3번 추인 거절권 찾았어요? 네. 추인 거절권 찾았어요? 네. 자, 3번, 1번, 2번 보세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후 까맣게 된 거. 무권 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금반의 원칙이나 신의책상 허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2번은요, 맨 끝에 상대방이 머리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 거기 줄고죠. 상대방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권 대리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 알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으로부터 전등한 자. 누구? 여기. 전등한 자. 전등한 자는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말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제 무권대리 이러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러면 하나의 논리예요. 하나의 논리가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닌데 양이 많아서 좀 어렵게 보일 뿐이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례 문제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꼭 뭐라 나오냐. 5번 지문에 뭐라 나오다 5번에 을이 갑의 아들일 경우 이렇게 나와. 알겠죠? 을이 갑의 아들일 경우. 을이 갑을 상속한 경우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사례 문제 나오면 꼭 이 지문이 꼭 뜬단 말이죠. 알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요. 항상 뭐로 생각해야 된다? 반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인을 거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앞에, 다시 무권대리 앞에 한번 봐봐. 맨 앞에, 첫 장에.
여러분, 이 문건들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2번에요. 동그라미 2번 아주 중요하죠? 2번에서 동그라미 2번. 다른 건 다 봐도 되는데, 특히 이거 안 보고 다른 거 봤다 그러면 용서가 안 되는 머리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보더라도 이건 꼭 봐야 된다, 이 말이죠. 동그라미 2번. 2번. 추인권의 동그라미 2번. 일부에 대해서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이고, 추인을 통해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3번하고 4번도 또 중요해. 3번하고 4번. 추인은 상대방이나 승계인이나 무권대리를 할 수 있다. 만약에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른다. 상대방은 말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알겠죠? 5번에요. 5번에 디귿 같은 거 보면은, 아까 여러분 다 무슨 이야기 했죠? 추인하게 되면 유권대리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권대리와 동일한 뭐가 발생한다?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그 다음 장 보시죠. 뭐, 6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이건 중요할 때보다는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3월, 지금 이제 3월달도 아직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앞으로도 3, 4, 5, 6, 7, 8, 9, 10, 7개월 남았잖아요. 이 기간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는요, 금방 누구나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굳이 뭐 지금부터 이걸 따질 필요 없지만, 아무튼 무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한마디 말면 무슨 말인지 다 알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추인을 인정한 경우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추인 거절권 있죠? 추인 거절권은 2번하고 3번을 다 봐야 돼요. 알겠죠? 2번하고 3번. 그래서 추인을 거절한다? 거절하는 것은,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것,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누가 소유자가 된다? 상대방이 소유자가 된다. 상대방으로부터 전득한 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4번에 여러분 최고권이죠? 최고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악이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이 아니고 추인 거절. 발, 추인 거절. 이게 중요해. 발, 추인 거절. 최고권 가지고 선이냐 악이냐를 가지고 시험에 잘 안 내. 그런데 철회권. 철회권은 뭐가 중요하냐? 선이냐 악이냐 말이 중요해. 철회는. 철회는 뭐가 중요하다? 선의의 상대방만 말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 말이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무권 대리인 책임. 무권 대리인 책임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 뜨는 것이 1번이다. 무권 대리인 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무과실 책임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에 기억. 기억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다? 누구의 선택이냐?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그 다음에 여러분요, 니은하고 디귿도 다 그렇긴 한데, 니은하고 디귿도.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냐면, 여기, 봐. 여러분, 무권대리 유효 무효예요? 무권대리? 무효. 무권대리 유효 무효? 무효. 아, 무효예요? 그러면 유효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효로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야 돼? 추인해야 돼? 추인해야 돼? 유효로 만들려면 추인을 해야 돼? 알겠죠? 추인은요, 추인은? 추인은 누가 있어야 돼? 그럼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형이죠. 그러면 상대방 있는 것과 상대방 없는 것이 있죠. 상대방 없는 것 세 가지. 기본적으로 뭐? 유언, 유증, 상대 재단법인 설립. 다시.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이 뭐예요? 재산의 단체. 장학재단이죠. 사람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의 단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자, 그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것이요. 먼저 본인은 뭐가 있어요? 본인은 무권대리에서 본인은 추인, 상대방은 철회. 자, 그 다음에 채권자가 하는 걸 말한다. 채권자 면제. 채무자가 하는 것은 상계. 미성년자는 누구의 동의를 있어야 돼? 법정대리인의 동의. 그 다음에 세 가지. 취소, 해제, 해지. 다시. 채권자가 하는 걸 뭐? 면제. 채무자가 하는 것은 상계.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하는 건 뭐? 추인. 상대방이 하는 것은 철회.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그 다음에 세 가지. 취소, 해제, 해지. 그래서 이것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죠. 추인은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효인 것을 유효로 만들려면 상대방이 있을 때 유효로 만들어. 문제는 뭐냐? 여기서 뭐가 나오냐? 재단법인이라고 말해. 재단법인. 방금 했어. 재단법인은 상대방이 있다 없다? 상대방이 있어 없어? 재단법인은 상대방이 없다고. 재단법인 설명에는 무권대리로 했다고. 그러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라고. 무효라고. 무효인 것을 유효로 만들고 싶어. 그럼 추인을 해야 돼. 추인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상대방이 있어야 돼. 재단법인 상대방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영원히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재단법인 설명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추인할 수 없으므로 언제나 무효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보면 그렇게 나와 있나요? 단독행위 묵권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재단법인 설립행위로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것이다. 알겠죠? 따라서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언제나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